자기 뭐해? 앉으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왜요? 저기 있어요? 저희 신랑? 자요? 자요. 모르겠다고 자요? 근데 닭댐이 네. 닭을 한 마리. 닭이요? 응. 생닭이요? 생닭, 저 우리 키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응. 키 어떻게 잡아요? 내가 잡아서 준다고. 어, 물만 잡아... 끓여서 내가 다 다듬어서 줄 텐게. 네. 요리는 휘어서 이제 잡서. 앉아서. 잠들어. 기절인데 진짜? 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오, 깜짝이야. 오. 꿀잠 잤네? 아, 잤어. 아니, 뭘 한다며. 뭘 했다고 자. 뭘 했다고 자.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깜짝이야. 아이고, 여기 있었네? 어. 이게 뭐야? 아, 제 자가용이에요. 아, 대박이다. 2개 다 있네. 상훈이 형. 상훈이 형한테 선물했어. 이거 뭐야? 자. 이거를 타려면 저기...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자. 어? 자, 넣어두십시오. 자, 동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빵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희선누나, 하나는 형밖에 왕이다 알았네. 어서 가서 그 괴물이 보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밥하러 가야 되니까. 아. 여기다가? 어? 닭 잡으러 가야지. 닭? 어? 물 끼려야지, 물만 끼려. 네,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봐. 내가 이제 어. 닭 잡으러 가야 해요. 아, 갔다 올게. 어머니 닭 잡으신다는데 쟤 오늘. 같이 가는 셋이. 아니, 그런데. 어! 어떡해! 아, 이거죠. 왜 닭이 나왔어? 닭이 나왔어. 아, 닭 잡으면 안 돼. 안 된대, 가면. 아, 도망가, 다. 잡아, 빨리. 안 돼, 내가 잡아야 돼. 아, 도망간 단계. 왜 닭을 꺼내고 날려? 아이고, 큰일 났네. 닭, 어디로 간대? 아이고, 암탉을 잡아야지. 장닭을 잡으니 어찌껴. 왔어, 아, 그냥 나. 고고고고고. 여보, 빨리, 큰일 났어. 빨리 와. 그냥 저로 가, 저로 가. 여보! 아니야, 그 닭 잡지 마요. 여보, 닭 나왔어. 닭. 여보, 닭 나왔어. 닭. 어떻게 쟤 나왔어? 안에 카메라 달다가 나왔어. 사람들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쭉 몰아야 돼. 이렇게. 가, 들어가.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얼른 들어가. 구구구구. 얼른 들어가. 그렇지. 구구구구구구. 어머니, 제가 잡을게요. 어머니, 제가 잡을게요, 어머니. 이리 얼른 들어가서 잡아. 잡으면 잡아줘. 날개쭉 잡아, 날개쭉. 그냥 날개쭉만 잡아. 제가 잡을 때, 아, 잡았어요. 아, 자, 그래. 자, 잡았어요. 어, 어떡해. 어우, 나 어떡해. 일로 오지 마. 어떡해. 하지 마, 나 진짜 그거 놀리지 마. 나 보지도 못하겠다. 그거 같아, 그거 곡성. 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 누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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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없어 없어 없어. 아니야, 상훈이는 오를 사람이야. 어디 있는 거예요? 보였는데. 아니야. 당연히 여자 잡았네. 아, 용화야 빨리. 아, 용화, 아, 나 진짜 하지 마. 아, 나 진짜 하지 마. 아, 나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문 닫았어요. 저쪽으로 가버렸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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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아, 잠깐. 아, 이리 대꼬지 그렇게 하면 더 못 먹어. 택배야. 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칼을 갈아놓고 계셔. 아, 이제. 열로 넣어줘, 그럼. 안 먹으려면.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 사심이나 쓰러, 얼른. 아니, 근데 이게. 어, 내가. 자기야, 자, 할머니 뭘 하신 줄 알아? 그럼. 이왕 간 거 사심이나 먹어. 내가 이게 잡고 있으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죽여, 얘를. 아우. 맛있게도 먹을 자신이 없네. 사실은 그래도 네, 매운탕 끓여야지. 빨리. 아이고, 매운탕 끓여야지. 예. 어머니, 네.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픈데. 응. 혼자 어떻게 할게요? 어, 잘해. 이게 이래, 이게. 응? 이게 무치는 것보다 다듬는 게 일이야. 예, 뭐 김치나 나물은. 해서 어머니 집에도 놓고 저희도 조금 먹고 그러면 되겠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먹을 때도 다 먹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81. 나랑 동갑이네. 어, 동갑이 소띠세요? 소띠. 어, 엄마네.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요? 예. 9남매. 우와. 9남매. 우와. 어머니 훌륭하시네. 아들 난다고. 아들 난다고 9남매까지 가셨어? 응. 그럼 이제 몇 명까지 딸이었는데? 7. 아, 7을 딸을 낳고. 그럼 뒤에는? 아들 둘. 아들 둘. 어머니 그럼 9남매를 낳을 정도면 할아버지 많이 사랑하셨던 모양이야? 응? 응? 첫째 큰 따님이 나이가? 아, 62. 62. 그 어머니 20살에 낳으셨네? 그 어머니 20살에 낳으셨네? 응? 응? 20살에 아기를 본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응? 몰라요? 몰라요. 응? 몰라요? 이게 뭔, 뭔 말이래요, 그거? 아이, 추워. 아이, 나 들어가죠. 20살에 애 낳았으니 춥죠. 아이고. 응. 나 추워서 못 다듬겠다고 막 떨어져. 아, 이리 갈 거라고 이래. 추운데. 몇 남매 낳냐, 9남매 낳았다 했더니 할아버지랑 겁나게 사랑했겠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게 욕보시네. 아버님. 아니, 암마 맛있게 담는다 해도, 야, 그, 이게 젖국이 암마 있으면 세상 맛이 안 나는 거, 이게. 젖국 맛이지, 이 음식이 저, 그, 이게 딴 거 소용없어요. 그렇죠. 어, 그렇게 어? 여기는, 이제 그, 딴 거 안 써요. 광어 젖국 쓰지. 한 5년씩 된 거. 어머니가 광어 젖국 갖다 주시겠죠? 갖고래요. 5년 된 광어 젖국? 그만해, 짤까면서. 짤까면서 그 연이어서 이따 싱가면 터치고 아이고, 맛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덜어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아, 짬은 짬은 저것이 연이어 갖고 이제 허구서 싱가면 터쳐요 네 어머니 이거 범벅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가지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아이 그냥 잡자요 그냥 같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짱문이죠. 아니 아니야. 잠깐 많이 안 넣었어. 짤 것도 같아요. 그걸 너무 많이 쳐서.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도 돼. 그만 튀겨서. 맛을 봐야지. 맛을 이제. 봐야지. 어머니가 먼저? 아무나. 짜요? 안 짜면 되는데. 짭짤하네요. 짭짤해요. 통이 큰 놈이 없어서 통이 작네 자기야 오늘 그럼 뭐뭐 할 건데? 수육 하나 해먹고 오! 응. 그럼 뭐 잡내 잡으려면 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다 됐지, 같이. 아, 맛있겠다. 요리를 좋아하죠. 다른 분들한테, 손님들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뮤지컬이나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MT를 많이 가요.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MT를 가면 최대 40명까지 한 번에 이렇게 먹여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축복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찌개 할 것이시가? 그죠. 찌개 할 거? 예. 그러면 미역을 거기다 이제 썰어 넣어 이제. 그죠. 미역을 넣어야 돼. 뭐야? 간장? 간장, 간장. 간장도 그거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 끓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찌개 끓이려고. 코부터 뜨고. 나 코 뜰 줄 알아? 모르지. 나 진짜 생선도 못 보겠어. 오자마자. 야, 이거. 이만큼은. 나 진짜. 경직이 돼가지고, 사후 경직이. 아, 피를 다 뽑았는데도 그런가? 경직이 되지. 야,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코 뜨는 걸 인터넷에 쳐볼까? 아니 원래 이렇게 뜨는 건데 이거는 기술이야 많이 뜬 사람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데 많이 바른 거예요 살을 어머니도 이 방법밖에 없어 방법은 어디 잘 썰었나? 나 잘 떴죠?
어디? 살다고. 어, 살다고 많이 붙었는데. 근데 여기가 요 뼈가 튀어나와서 기술 좀 가르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리로 떠버리면 되잖아. 어? 아, 여기, 아, 그렇지. 훨씬 빠르겠다. 이렇게 근데... 내가 해줄게. 근데. 아, 이렇게 해서. 어, 아, 가시는 이따만큼 이렇게 딱 오리야.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 여보, 잠깐만. 아, 닦으면 안 돼. 아, 닦으면 안 돼. 왜? 농인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 큰일 났어. 불었어. 불었어? 부르면 안 돼. 닦아야 돼. 닦아. 다 닦아서 해놓으시. 시쳐서 먹는 거 아니야. 맛이 없어. 그래. 막히니까 좀 두껍게 썰게. 어. 어디 해? 어떻게 썰었습니까? 듬성은 깍둑 썰기 막. 아이고, 저 나보고 썰어달라고지. 해는 나보고 썰어달라고지. 크게 이렇게 쓰는 게 맛있잖아. 자, 이렇게 봐. 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야 맛있어. 자, 얼른 놔요. 미역 조금만 넣어요? 예, 미역 조금만 넣었어요. 왜? 어머니, 저... 네? 저희가 할게. 아니, 이 미역을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래? 어... 그러면 더 넣을게, 좀. 네, 미역을 좀 더 넣어. 여기 꽃 있는 놈 있지? 네, 여기? 이런 놈 더 썰어서. 아, 썰어. 에, 좀 더 질게 해요, 그냥 먼저. 간장 안 넣어요. 아, 간장 넣지 마. 한 가지. 네. 한 솥이네. 한 솥이지. 아, 수육 냄새 너무 좋아. 오, 맛있겠다. 아니,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어? 와이프 가만히 있어도 지리해주고. 에, 좋기도 하고, 그만. 간 딱 맞췄어요. 간? 너무 싱거워서? 아, 딱 맞췄어요. 정말. 맞죠? 어때요? 맛있구만. 맛있어요. 매운거 지나서 얼큰하니 좋고. 네, 요 정도만 딱 넣게. 네, 다 됐네. 합격했어. 어머니가 맛있대. 칭찬 받았어? 네. 생크림은 왜 갖고 왔어? 이건 케이크 만들 때 이게 이렇게 하고. 아, 딸기 먹고 이럴 때. 이것만도 먹잖아. 어. 아, 아 예. 아니? 한 입 해. 따줄게. 어, 됐다. 어, 됐다. 나와? 응. 이건 남이 짜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맛있지. 그럼 내가 짜줄게. 네. 아니, 아니야. 나 먹을 거 알고 장난해서.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내가 짜줄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가스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야. 안 나올 걸 잘? 좀 먹어봐. 아, 먼저 먹어. 야하게 먹어봐. 이게 좋아. 아니, 분량을 만들려고 그래. 그냥 놀러 와서 편안하게 놀면 된다며.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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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역시, 왜 김희선? 김희선 했더니, 역시 김희선일세. 아, 진짜.